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아주 색다른 배경이죠? 제가 진짜 오랜만에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조금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 그 전에 제품 먼저 바르면서 수다를 떨게요. 왜냐면 지금 너무 건조해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이거는 스킨푸드의 캐롯 카로틴 수딩 토너. 이거 솜에 적셔서 듬뿍. 제가 최근에 스킨케어 제품을 한두 개씩 추천했어도 뭔가 이렇게 각 잡고 스킨케어 루틴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추천템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약간 더 다른 포맷의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몽독자들이랑 좀 도란도란 수다도 떨면서 좀더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배경에서 영상을 찍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를 하나 타왔거든요. 참고로 이거 텀블러는 아비에무아. 이렇게 실버 텀블러고요. 저는 안에 제가 좋아하는 그 카라멜 티를 타왔어요. 아무튼 우리 몽독자들도 차한잔 가져와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랑 오늘 한번 나이트 루틴 제대로 지켜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목도 항상 닦아주고요. 이거는 딱히 뭐가 엄청 좋다 이것보다 그냥 정말 마일드하고 좀 진정해주면서 저 같은 민감성들은 아주 잘 맞을 만한 토너라서 저도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듬뿍듬뿍 발라주면 되고요. 죄송한데 제가 립 세럼을 하나만 바르고 할게요. 이게 바비브라운의 이번에 새로 나온 립 세럼인데 보기엔 굉장히 빨갛지만 막상 바르면 그렇게 빨갛진 않은데요. 약간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뭐라도 발라야겠지만 몽독자들에게 조금 더잘 보이기 위해 립 세럼 하나만 바를게요. 이게 립 오일 같은 느낌인데 립 오일만큼 끝나기진 않아요. 보습이 진짜 잘 되고 몸통에서 볼 때보다는 훨씬 좀덜 이렇게 발색이 빵빵 되는 애고 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서 오늘은 요거 바르고 네, 영상을 찍어볼게요. 오늘은 딱히 제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이라서 이중세안 하지 않았고요. 요거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아임프롬의 피그 스크럽 마스크. 원래는 단지형에서 이렇게 튜브형으로 패키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쓰기 너무너무 편해졌고 위생적이고 좀 뭔가 오늘처럼 딥 스킨케어 루틴을 하고 싶다 이런 날에는 각질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1순위인데 고를 때 이런 걸로 한번 딱첫 번째 수분기를 싹 열어주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걸로 각질 케어를 한번 말끔하게 해주고 나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조금 제대로 관리를 해주는 날이니까 부스터 프로를 열심히 돌려줄 건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거 VT 코스메틱의 PDRM 100. 이것도 지금 한 통도 새로 시켜서 저기 옆에 대기 중이에요. 처음에는 레벨 1으로 여기 제가 올려둔 제형을 쫙 한번 가볍게만 퍼트려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3로 가볍게 한 1분 정도 하고, 그다음부터 그냥 5단계로 확 올려가서 제대로 흡수를 시켜줄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스터 프로 조금 따끔거려서 못 썼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PDRN이랑 한번 해보세요. 이 조합 진짜 아주 막 0%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거의 그 따끔거림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몽독자야, 제가 이 구역에 막 결친놈, 홈케어 광인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들 이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피부과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서 다들 뭐 이렇게 팩, 일일팩, 이일일팩 해주면서 하지 않나? 했는데 제 친구들이 야, 넌 진짜 집에서 부지런하게도 산다. 너 진짜 뭐 심심할 일 없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홈케어를 정말 자주 하고 즐기고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친놈, 그리고 홈케어 광인이 말해주는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지대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렇게 한번 제대로 흡수했으면 천천히 가면서 싹싹 먹여줄게요. 여러분, 여기서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원래 부스터 프로 진짜 좋아했는데 이번에 프라하 가가지고 이 부스터 프로를 잠깐 끊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바야흐로 한 5년 전쯤, 한 4년 전 이마에 필러를 맞은 적이 있었어. 아, 이마가 조금 더 볼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마 필러를 맞기로 했어요. 인생 처음.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이 가운데 볼륨이 너무 빨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필러들이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성격상 크게 그런 거 개의치 않아가지고 아뭐 대충 살아 하고 대충 살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이 필러가 흘러내린 건지 이 옆에 이 관자놀이 위에 있죠. 관자놀이 쏙 돌아간 데 위에 여기가 약간 이거 극혐짤인데
누르면 뿅 하고 들어가서 안 나와. 뿅? 뿅? 여기 굳어 있어요, 지금.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독자들 이대로 살진 않을 거고요. 5월 말에 지금 요거 필러 녹이려고 되게 유명한데 필러로 아주 소문난 그런 피부과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잠깐만 이제 야인처럼 돌려주기 위해서 레벨5로 갑니다. 근데도 PDRN으로 하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프라하 가서도 이걸 계속 했는데 갑자기 예나가 언니 그거 필러 맞은 곳에 특히나 필러가 이렇게 뭉쳐있는데 거기다 부스트풀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뭔가 더 퍼지고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한 2주 정도 갑자기 부스트풀한테 조금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 부스트풀을 잠시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최대한 이마 가운데랑 옆에만 하고 여기 옆에 필러가 뭉쳐있는 요쪽 여기는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긴 합니다. 스쳐도 그냥 살짝만 스치고 빨리 내려오는 정도? 세션 컴플리트. 오케이. 그러면 꼼꼼하게 여기 위에 잘 닦아주고요. 거의 다 됐는데 그냥 이렇게 코 옆에 있죠. 이렇게 팔자같이 굴곡져서 좀 흡수가 덜 됐겠다 싶은 그런 곳만 손으로 그냥 가볍게 좀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피부가 광이 미쳤죠. 완전 차르르 광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목도 항상 신경 써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더마토리에드 레티날 스피큘 링크랜 넥크림. 요거는 요렇게 바퀴가 윙윙 돌아가면서 여기에 제형을 짜면 요거 롤러를 비비면서 목을 관리해주는데 이 안에 어쨌든 레티날이랑 그 따끔따끔 거리는 스피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밤에 해주면 묘하게 여기 뭉친 여기 승모나 요 근육들을 쫙쫙 풀 수 있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름, 목주름 같은 거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서 말을 하니까 성대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 이거 열심히 하면서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겠다. 요런데 특히 살짝 비벼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걸로 막 엄청 뭉친 근육을 풀어야지 이런 느낌으로는 사실 너무 역부족이고요. 이거는 그냥 정말 가볍게만 풀어준다 느낌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이 레티날 뭔가 기능성 제품들을 내 목에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관리해주시면 딱 좋아요.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아이크림인데요. 아주 비싼 놈. 근데 이거 그때 바비브라운 제품 사러 갔을 때 1+1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1+1 또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안 살 수 없어서 엄마 하나 드리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요 정도만. 제가 또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눈가 주변에 그 비립종이 싸르륵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하는 스킨케어 루틴이긴 한데요. 제가 어떤 날은 진정, 어떤 날은 미백, 뭐 어떤 날은 진짜 딥클렌징에 조금 더 신경 쓴다거나 뭔가 조금씩 주제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나이트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들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딱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또 빠진 모델링 팩이 있거든요. 요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타카의 인텐스 리페어 스피룰리나 마스크. 이게 보면은 완전 요렇게 스피룰리나가 들어가 있어요. 초록색이에요. 근데 막 규조토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빨리 마르는 그런 모델링 팩이 아니라요. 이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거 팩 올린 다음에 한 하루가 지나도 다음날까지 팩이 거의 안 말라있거든요? 진짜 뻥 같죠? 하지만 진짜라는 거. 네, 요거 한 스푼 뜬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팩 얹어주면 그리고 오늘은 말을 해야 되니까 입은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게 홍조 있으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거든요? 근데 진짜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진짜 비싸요. 98,000원인가? 미쳤죠, 가격? 하지만 이거 한번 꾸준히 써보고 홍조가 많이 잡힌다 싶으면 저는 피부과에 솔직히 10만원 뭐 드린다고 홍조? 고쳐지기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고쳐진다 그러면 저는 찬양할 생각입니다. 제가 모델링 백 나름 진짜 잘하거든요? 많이 써봐서. 근데 카메라만 키면 진짜 못해요. 우와! 어떡해! 떨어진다! 안 돼! 됐어. 너무 좀 그런가요, 보기?
이렇게 돌아왔고 한 15분 정도 냅두면 보통 되거든요. 저는 이걸 할 동안 보통은 사실 누워있는데 모델링팩을 하고 누워있지 않을 때는 무조건 괄사 갖고 와서 목이랑 두피 싹 다 풀어줘요. 중독자 제가 최근에 뭔가 고민? 아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유튜브랑 관련해서 프라하를 얼마 전에 유튜브 친구들이랑 다녀왔잖아요. 특히나 저랑 다른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일하는 방식, 이 친구들이 유튜브를 대하는 그런 뭐 마인드, 목표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되게 저는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항상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줘요. 근데 저 이 얼굴로 얘기하니까 너무 창피한데 좀만 이따 얘기할까요? 저는 잠시 좀 사라졌다가 돌아올게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다 말랐거든요. 싹 떼어내볼게요. 아마 얼굴 톤이 엄청 환해져 있을 거예요. 이거 떼어지는 거 보세요. 진짜 속 시원하게 확 떼어지죠? 그리고 피부 톤도 훨씬 더 맑아진 느낌? 아니고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왠지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보여드린 요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묘하게 계속 밝아지고 있거든요. 미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그냥 피부톤을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색소침착 없이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만 믿으세요. 제가 진짜 꿀템들을 많이 발굴 중이거든요. 아무튼 이 이타카는 진짜 비싸지만 더럽게 비싸지만 돈값 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냐고. 아 제가 방금 모델링팩 올리기 전에 이거 PDRN 올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정 앰플이든 아니면 약간 이런 기능성 제품들 올려주고 모델링팩 올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요거 이거는 라운드랩의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 진짜 말 그대로 잡티를 아주 그냥 없애주는 피부톤을 아주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럼인데 얘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비포 애프터를 딱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잡티 같은 거나 제가 주근깨도 많고 피부가 워낙 얇고 좀 밝은 편이라 색소침착도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빨리 완화가 돼. 이거 빨리 몽독자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해보자면요. 제가 그 프라하에 다녀와가지고 뭔가 굉장히 좋은 자극도 많이 받고 평소에 저 혼자서 좀 끙끙 앓던 저 혼자만 짊어지고 있던 고민들을 친구들이랑 한 7박 8일 동안 있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뻥 뚫린 느낌도 나면서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원래 정했던 건 올해 조금 더 우리 몽독자들이랑 끈끈해져서 더욱더 단단한 이런 그 코어 몽독자를 형성을 하자. 라포 형성을 하자. 요거였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쇼츠나 릴스 기본이고요. 인스타도 훨씬 활발하게 많이 해야지 이 좀 더 이 코어층이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한 6개월 전부터 제 채널의 무드를 확확확 바꾸고 있는 중이라 뭐 카메라, 조명 이런 것도 한 개씩 계속 디벨롭하고 바꾸고 있고 기획안도 훨씬 더 꼼꼼하게 제품 셀렉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유튜브에만 신경을 더 많이 쓰니까 이 다른 그런 쇼츠나 릴스나 인스타 피드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목표를 바꾼 게 유튜브 영상 개수를 예전엔 일주일에 딱 한 번 목요일날, 목요일만 올렸다면 최근엔 제가 막 일주일에 뭐 두 개씩도 올리고 가끔 뭐 세 개씩도 올린 적도 있거든요. 좀 더 자주 보여드리면서 내 영상 하나하나를 좀 밀도 있게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찍자 이 목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목표는 내년으로 잠시 미뤄두고 올해는 제 영상 만드는데 진짜 더 제대로 집중을 해보자. 왜냐면 아직도 유튜브 색감 왔다 갔다 고리고 뭐 어려운 게 너무 많거든요. 요거 잡티 세럼 지금 두둑하게 발랐는데 요게 마무리감도 너무 좋고 진짜 산뜻하고 여러모로 아주 참 괜찮은 세럼을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백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이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쓰는 방법 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거의 피부온도 막 영하 수준으로 지금 시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스텝 요거는 플라스킨의 오트밀 리페어 단백질 크림인데요. 예전에 터리오빠 마켓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저랑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진짜 지금 거의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는
수준인데 요거는 아침에 사용을 하기에는 저한테는 너무 유분감이 많아서 밤에 좀 듬뿍듬뿍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쓰면 피부 자체가 뭔가 좀 튼튼해지는, 건강해지는 느낌. 진짜 이 단백질을 채워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감 자체는 약간 유분감이 있어요. 특히 마무리할 때 아주 싹 스며든다는 느낌보다 이 피부 겉표면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의 그 오일리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마저도 아주 잘 즐기면서 이 크림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친 게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열심히 생동감 있게 이 영상 촬영을 하려면 진짜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맨날 건강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목이 약간 불편한 그런 디스크 살짝 눌려있는 것도 있고 자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압원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압원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혈자리 찾아서 눌러주는 거거든요. 저처럼 어깨 말려있고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압원 진짜 너무 좋아. 저는 확실히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아드레날린도 좀 분비되고 뭔가 더 활동적으로 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운동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피부 약간 진짜 미친놈인데? 저 정말 갑자기 확 환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피부가? 저 막 뭐 건드린 것도 없고 요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피부가 맨 처음에 저 씻고 나오자마자의 피부랑 지금 딱 비교 한번 해주실래요? 완전 다를 것 같아. 마지막은 원래 요거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쓰고 있는데 요거는 립밤이에요. 제가 원래 소울 립밤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근데 소울 립밤을 너무 많이 쓰니까 새롭게 이제 시딩이 들어오는 제품들을 아예 못 써보고 너무 똑같은 것만 얘기해서 몽독자들이 약간 지겨우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게 아주 아주 또 괜찮은 립밤을 발견해서 요걸로 요즘에 쓴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토코보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 저는 밤에는 무조건 이렇게 꾸덕한 타입을 올려주는 편이라서 얘 올려주고 있는데요. 진짜 보습 잘 되고 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촉촉한 느낌 오랫동안 유지되는 애라서 입술까지 이렇게 보습을 시켜두고 다음에 요거는 벤튼의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 요건 제가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2년 전에도 이걸로 효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혹시 속눈썹 좀 약하신 분들이나 좀 롱래쉬 효과 주고 싶으신 분들 이거 꼭 써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속눈썹을 좀 붙이다 보니까 제 성격이 조금 급해가지고 그냥 대충 요즘 막 지웠더니 속눈썹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요거 어니스트 아이래쉬 열심히 사용 중입니다. 근데 확실히 좀 튼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기가 막힌 놈을 또 알아냈는데 요거 메이슨 더 피어슨이라는 빗이거든요. 근데 이 빗이 그냥 빗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이렇게 통통 때려줄 때도 너무 기분 좋고 조금 아프긴 한데 자기 전에 한번 쓱쓱. 아 참고로 머리는 아침에 감았어요. 이렇게만 여기 정수리 두드려줘도 조금 뭔가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 스트레스 받았던 게 조금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실제로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대요. 여기 가운데 두드려주는 게. 그래서 왜 우리가 두뇌를 많이 쓰고 좀 열받는 일이 생기면 두피 뜨거워지면서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럴 때 여기 두피 이렇게 때리는 거 좋습니다. 아니 괄사로 해줘도 좋고요. 일단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피부가 아까 시작할 때랑 너무 달라졌죠. 요즘 이 루틴대로 하니까 진짜 좀 딥클리닝 한번 싹 해주고 뭔가 안에 모공도 청소가 싹 되면서 미백 한번 딱 깔아주고 마지막에 좀 진정으로 끝나는 느낌. 그래서 지금 아주 얼굴이 초크초크 그 잡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몽독자들 이렇게 수다 떠는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최근에는 약간 각 잡힌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은 것 같아서 중간에 한 번씩 살짝 쉬어가는 느낌으로 우리 좀 더 친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정보성보다는 제 얘기도 살짝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급 찍어봤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제품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